만행 결사 자피 순례가 목적지인 봉은사까지 100km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순례가 진행되는 데에는 의료진과 실무진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는데요. 숨은 1등 공신의 노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맞이하는 아침 공양. 공양물을 받기 위해 나란히 줄을 선 순례자들 옆에서는 발열 체크가 한창입니다. 바나나와 치즈 한 조각 등 매일 똑같은 아침 식단처럼 발열 체크를 하는 사람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을 위해 21일간 의료 지원을 자처한 동국대 일산병원 직원들입니다. 순례단 의료팀으로 자비순례에 동참한 김명숙 수간호사와 총무팀 임종갑 씨는 지난 여름 충남 공주에서 진행된 3박 4일 예비순례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21일이라는 긴 시간의 의료 지원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21일 동안에 이제 추운 데서 텐트에서 자야 하고 스님들께서 혹시나 또 다른 그 순례자께서 어떤 건강상 이상이 있지 않은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는데 불자로서도 그렇고 의료인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저 자신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회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순례단의 맨 뒤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팀 의료팀의 두 발이 되어주는 구급차 안은 마치 만물상을 방불케 합니다. 진통제와 소염제 등 간단한 상비약부터 발에 잡힌 물집을 없애줄 바늘과 붕대, 휠체어까지 다양한 의료 물품을 갖췄습니다. 의료팀은 예비순례에 이은 이번 자비순례가 불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의약품들을 준비하고 또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일정을 경험하거나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 불심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지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이런 기회가 제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정말 천재 1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료팀이 순례단 맨 뒤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면 맨 앞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교통을 통제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진행팀장을 맡고 있는 대구 보현사주지 지우 스님입니다. 지난 8월 자비순례 사전답사까지 함께한 스님은 현재 매일 순례단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식 장소와 화장실 등을 찾고 다음 날 이동할 곳까지 미리 자전거로 다녀오면 해가 진 뒤에야 스님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미리 앞에 가면서 차량 통행 통제를 해야 되고 쉴 자리, 화장실 자리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무사고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왔다는 것이 참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코스도 안전하게 무탈하게 봉은사까지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적지인 봉은사까지 100km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팀과 진행팀의 수고로움은 순례단의 걸음을 더욱 빛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